주전자들도 다 한 번씩 돌려보려고 해서 되게 집안에서 정신이 약간 없네요. 예. 주전자가 있고요. 리얼로 갖고 왔어요. 제노의 파인애플 피난 주전자 럭비공 큐브. 큐브가 있는데요. 예. 달걀. 이게 팽이 역할을 가능할 수 있다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일단 10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줄로 돌린다고? 네. 자. 럭비공부터 갑니다. 돌리는 게 아니라요? 아, 다시로 돌리는 거예요, 이걸?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자, 이러니 신부님도 놀라셨죠. 집안 살림을 다 돌리니까. 아니 이게 담고 있어요. 스타킹 현장에서 럭비공이 도는 장면을 국내 최초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 아니 이게 돈다고요? 일단 잡았어요. 자,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던져볼게요. 이게 뭔가 잡았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보다가 힘을 받으니까 이게 딱 서네요. 이야, 실패한 줄 알았어요. 네? 아, 실패한 줄 알았어요. 저희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죠? 파인애플도 고래고 진짜 그 시대에 담만 거 설마 파인애플 되겠어요? 다음은 예, 얇은 줄로 네. 계란을 돌려보겠습니다. 아, 이 계란. 여러분, 스타킹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 처음으로 삶은 계란이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잠시 뒤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달걀 온몸에 줄을 감고 있는 팽이의 신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옆으로는 돌려는 봤거든요. 네. 옆으로 이렇게 한 번씩 뭐 상한 달걀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해봤는데 이게 세워질까요? 됐다. 자, 됐습니다. 자, 달걀이 도는 모습. 아, 궁금하다 진짜. 팽이의 신. 과연? 우와, 올라오나요? 우와, 올라오나요? 서야 돼요. 서야 돼요. 깔끔하게. 네. 와. 직접 한번 왜 드셔보시겠어요? 네. 실제 달걀 맞습니다. 진짜 달걀이다. 아니 근데 왜 맨 처음엔 옆으로 돌다가 이렇게 세워지는 건가? 아, 예, 옆으로 돌면서 중심을 찾다가요. 중심을 찾게 되면 바로 서게 됩니다. 아, 자기가 찾는 거예요? 네. 팽이와 과학이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파인애플이 있는데요. 네. 아, 골드 파인. 했다와 쪽을. 했다와 또 파인. 아니 왜 저걸 돌릴 생각을 해봤지? 아니 파인애플을 보고 왜 맨 처음에 이 파인애플을 돌려야겠다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야 마와리 소다나 또 못돼 슈퍼에. 예, 슈퍼에 갔다가 잘 돌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예. 이 파인애플도 많이 놀랄 것 같아요. 예. 감았습니다 여러분. 국내 최초 파인애플을 돌립니다. 나 실패했다고 고멘나사이. 예, 실패하면 죄송하고요. 이기 마세요. 도전! 도전! 돌았다! 파인애플이 돌았다! 성공! 와, 웃긴다. 좋은 파인애플. 아, 파인애플이 도는 거 처음 봤다, 진짜. 와. 자, 그러면 응? 큐브 갑니다. 저것도 응. 진짜 자, 큐브.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점으로? 이게 네모나게 생겼기 때문에 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예,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오래는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거 감는 것도 신기해요. 이거 보세요. 꼭지점을 잡아서. 이야. 우와, 저기다 감기네. 어머어머. 이야. 아, 뭐. 자, 강원도 씨 다 감았어요. 예? 와. 야, 지금 그 꼭지점을 다 감았습니다. 야. 자, 과연! 원! 저 10발 살고 오면 나서. 갑니다! 어렵네. 어려워.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이게 딱 그 던져가지고 그 꼭지점이 딱 이 스타트가 찾아가야 되는데. 사각형이라서. 돌다 가벼운 게 딱 서게 되거든 원래 가위 원리가. 라스트. 자 갑니다. 원, 투,
3!